안녕하세요. 참사입니다. 디아블로 4 GTR 네. 시즌 6 GTR 하고 있습니다. 네. 60렙까지 빨리 찍는 방법을 좀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저의 방식이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지옥물결을 접속하시면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접속하시면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알아서 처리하시고 맵에서 지옥물결을 찾아서 가십시오. 일단은 첫 번째는 지옥물결을 가시고 일단은 여기 왔으면 어디 가야 되냐면 여기서 일단 비약을 하나 쓰세요. 비약을 하나 쓰시고 비약 쓰면은 경험치가 올라가죠. 5%에서 8% 가량 올라가거든요. 비약을 준비해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딜 가시냐면 여기서 좀 전에 보였는데 그래서 보스 잡고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보스를 보스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저주받은 의식 여기를 가시는 겁니다. 제가 언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일단 가십시오. 그리고 스킬은 접속하시면은 이게 60렙으로 조정돼 가지고 스킬을 하나씩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투척을 하나 찍으십시오. 투척 이 좋아져가지고 투척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저기 지금 시작이 또 되었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옥물결 안에 저주받은 의식 여기로 가십니다. 여기 가야 되는 이유는 제가 가서 설명할게요. 왜 가야 되는 거 가면은 여기 막 이렇게 사냥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시면은 경험치 자동으로 먹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죠. 지금 막 올라가시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5%가 추가 획득이 되거든요. 추가 획득이 이거 속삭임의 나무 같이 되고 다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자를 까셔가지고 아이템을 획득하셔도 되고 여기서 계속 나온단 말이죠. 아이템이 열라고 하면은 저 이제 모아가지고 요거 모으셔가지고 상자 까면 나오거든요. 이게 상자를 까시면 여기 상자 있잖아요. 상자 요런 상자 까시면 저게 나와요. 하나씩. 근데 태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열어줘요. 열어주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경치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속도 보십시오. 파티 안 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저길 돌면 돼. 저쪽. 악몽의 인자. 충분히 돌수 있어요. 55 넘어가면 지금은 지금 약해서 그래요. 51이라서 55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킬이 약간 더 추가돼서 더 올라가지거든요. 약간 더 올라가죠. 투척도 더 세지고 여기 투척이 있는데 여기 이제 스킬이 더 세지거든요. 여기까지 찍으면 그래야 충분히 할수 있어요. 충분히 단계도 아까 단계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돼. 강철 이런 거 만들어가 쓰시던가 하시고 그다음에 맵도 좀 봐야 돼요. 바바리아는 좀맵 쓰레기 같은 맵 걸리면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단계가 아까 단계가 좀 높다 그러면은
바사드 가가지고 단계를 좀 낮춰요. 일반 단계로 낮추든지 아니면 단계를 좀 많이 낮춰요. 50이면은 일반 단계로 해도 경험치 많이 먹거든요. 아까 전에 일반 단계로 했는데 경험치 많이 먹는 거 보여드렸잖아. 지원 불결 가가지고 여제 그 소환에서 하는 거 그 일반 단계였거든요. 좀 전에는 이제 일반 단계가 아니라 조금 높은 단계였고 저기 들어갈 때 여기였잖아. 처음이었잖아. 좀 전에 제일 처음에는 일반 단계였고. 그러니까 단계를 낮춰. 저기 들어가려면 단계를 좀 낮춰가지고 그래야 도세. 더 그렇게 돌아도 레벨 어느 정도 올라가요. 해보니까 좀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참외까지 올리고 더 빨리 좀 깨야 되겠다. 참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락을 돌고 난 다음에 여기 풀립니다. 60 찍고 60 찍어야지 나락을 돌고 어느 정도 돌고 나면 풀려. 여기도 지금 올라가려면 나락을 돌아야 돼. 나락을 돌아 35단까지 클리어해야지 여기 풀려. 이쪽이. 그러니까 지금 요거 기준으로 돌아볼게요. 지금 랩이면 충분히 돌겠죠. 이거 많이 있죠. 이게 또 1단에서 5단이야 이것도. 보통 4단밖에 안 나와.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이렇게 한 바퀴를 싹 보셔야 됩니다. 네. 다들 요래 돌면 되고 돌면은 이제 경험치 전차 잘 쓰면 이약 쓰시고 이약 쓰고 들어가고. 만약에 이거를 파티 짜서 하시면은 더 잘 어울릴 거예요. 지원 불결도 마찬가지. 파티를 짜가지고 풀 파티를 만들어 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여기 또 안에 파티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생겼거든요. 님들 안에 어떤 소리냐면 소셜 가시면 파티 찾기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쪽에는 그래가지고 참에 이렇게 난이도에 뭐 파티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나락도 같이 가고 지옥불 군사도 같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그냥 일반 퀘스트 같이 가는 거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파티가 생겼거든요. 파티 같이 하신 레버업을 빨리 하시려고 하면 지옥불결을 가시고요. 그 다음에 지옥불결 안에서 여제를 잡으시고 거기서 계속 돌다가 한 장비 먹고 아이템 다 먹고 55 정도 되면 인장 던져. 나락이 아니라 인장 던져 도시고 60 되면은 이제 지금 캐릭터처럼 풀리면은 이 전복자 풀리거든요. 전복자 찍으시고 다 찍으시고 저쪽으로 넘어가시면 나락을 하시면 전복자가 풀리면은 전복자는 다른 캐릭터랑 공유가 됩니다. 한 캐릭터 보시면 한 캐릭터가 풀리면은 전복자는 다 풀려요. 그래서 한 캐릭터 계속 300까지 올리시면 다른 캐릭터 다 300까지 찍혀있어요. 300까지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 풀려있죠. 저는 시작하면 201로 뜹니다. 201로 50에 201.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60까지 좀 빨리 찍을 수 있어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아니, 2시간으로 안 돼. 2시간으로 안 돼.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하면은 3, 4시간 정도 하면은 60까지 찍을 수 있어요. 혼자 하실 때, 혼자 하시는 기준이죠. 혼자 하시는 거. 같이 하면은 2시간 안 짝에 될라나 모르겠어요. 2, 3시간 안 짝에. 같이를 4인 파티 한다고 치면은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